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건조하다, 강수량이 적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올해는 1년 내내 이 얘기를 해왔죠. 심지어는 장마철 강수량도 평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가물었던 올한해 대구 경북의 모습을 정리했는데요.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안동의 한 마늘밭의 모습입니다. 바짝 마른 밭두렁엔 푸석푸석한 흙이 날렸고 잎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씌워놨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여기 눈비가 자연히 와줘야 되는데 안 와줘가지고 걱정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뭐 우리 인력으로는 아무래도 하늘에 도움만 못하거든요. 그러는 지금 하늘에 비만 바랬는데.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강수량은 8.7mm에 불과했습니다. 안동의 경우 겨울 동안 비나 눈이 전혀 오지 않아 강수량이 0mm를 기록했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 이미 지역 곳곳의 댐과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청도 운문댐의 당시 저수율은 23%로 평년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과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타는 논밭에 농심도 타들어갔습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성장이 원활한데 또 성장이 둔화되면서 과일이 비대 크기 문제가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과일이 작으니까 뭐 농가 소득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마 기간에도 대구 경북은 비 소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놓여 물폭탄이 쏟아질 때도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은 비가 전혀 오지 않았는데 특히 영덕 지역은 장마 기간 내내 강수량이 19mm에 그쳤습니다. 여름을 지나며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비가 집중되기는 했지만 여름철 강수량 역시 평년의 절반에 머물렀고 대구만 놓고 본다면 5월 15일부터 5달 동안 누적 강수량이 최근 30년 평균인 813mm에 훨씬 못 미치는 465mm를 기록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지자체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방편들을 고민했고,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림 역시 바짝 말라 있다 보니, 지난 3월에는 대규모의 동해안 산불 등 곳곳에서 산불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